우리나라의 고유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본영의 대명사 긴몰개를 만나봅니다. 긴몰개는 잉어목, 잉어과 몰개속의 어종으로 한국 고유종입니다. 긴몰개 학명은 스컬리두스 그라실리스 마지메이며 최초 등록일은 1925년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긴몰개는 전부 야생채집 개체입니다. 몰개류는 보통 물에 중층이나 수면부에서 헤엄을 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족대나 어포기에 잘 들어오는 편이지만 은근히 겁이 많기 때문에 채집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쉽게 채집하는 방법은 야간 탐호가 되겠습니다. 수면 가까이에 떠있는 성향 때문에 야간에는 플래시를 비춰서 잠자리채 등으로 한 마리씩 살며시 뜨거나 긴몰개 서식지에 돌무더기 근처의 족대를 대고 돌을 밟아주면 한 번에 여러 마리씩 채집 가능합니다. 그냥 보면 등 부분의 무늬 때문에 거품하나 덜자란 피라미 같기도 하고 별다른 매력이 없어 보여 채집되어도 바로 돌려보내지지만 산란기나 수조에 적응한 개체들에서 보이는 금색 광택은 은은하면서도 매력이 넘칩니다. 대부분의 서식지의 수중이 돌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수조에서 사육 시 나사말과 어울림이 좋습니다. 수류는 딱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수조 내에서라도 수류가 정체되는 구간은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평균 4년 내외입니다. 최대 크기는 10cm 내외로 제법 크기가 있으나 최고가 낮아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군영을 아주 잘하는 종이기 때문에 최소 5마리 이상 사육해야 이 종의 특징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짓는 습성과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2자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크기가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지만 어떤 온도에서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반 30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돌연사할 수 있으며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pH는 중성 7.0, 약알칼리성 7.5 등의 국내 수질에 맞는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기 때문에 생이 새우 등의 관상 새우와 합사는 하지 않습니다. 입 크기가 작지만 먹이 적응이 쉽고 식탐이 강해 대부분의 민물 고기와의 먹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긴몰개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